헌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대한민국 피로회복 4차 캠페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온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약 1억 2천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52개 교회에서 7천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는 올해 특별히 어린이 환우를 집중적으로 도왔으며 연세의료원에 성금과 헌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4년 동안 교인 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모금액은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